사주나 봐라. 네 사주나 봐라. 내가 볼 때는 아주 팔자가 오져 보인다. 왜? 얼굴이 재밌게 생겼다고? 네. 성형외과 의사 아니야? 어, 잘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안 맞는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다 맞으셔야지. 어, 이번에는 제가 즉석으로도 준비해봤는데 댓글 리뷰. 뭐 편의점도 아니고 맨날 즉석이야? 일단 첫 번째 댓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억지로 만드네. 건드리지 마. 뭘 건드리지 마요? 민호님 건드리지 마. 세상에.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다 알고 있는데거든요, 사실. 근데 제가 솔직히 다 알고 있었으면 더 좋은 정보와 지식을 여러분들께 진짜 막 품앗이하듯이 다 나눠드렸을 거예요. 다 알고 있어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 알고 있었으면 정말 나 진짜 잘 찍었을 거야. 그렇죠. 그리고 전혀 별로네. 전혀 별로죠. 저도 제가 별론데 어떻게 그 구독자 그분께서 저를 좋게 보시겠어요? 저도 제가 별론데. 아, 그렇죠, 그렇죠. 아니 왜 또 비교를 하지? 비교를 한 게 아니에요. 영상을 잘 보세요. 비교를 한 게 아니라. 이분들의 각자의 차이점을 얘기를 해드린 거고, 장민호 씨, 뭐 임영웅 씨, 두 분 다 막 잘 되실 거라고 유튜브로 찍었지, 누구 하나만 흥하실 거다라고 찍지는 않았어요. 스님이 그러면 봤던 것 중에 제일 어이없었던 댓글 있었어요? 거의 뭐, 놀고 있네. 네 인생이나 잘해라. 와, 지금 샀어요. 네 사주나 봐라. 네 사주나 봐라. 내가 볼 땐 아주 팔자가 오져 보인다. 제 사주 팔자 봐주실래요? 오졌다. 그렇죠. 그런 댓글도. 그게 좀 어이가 없다기보다 좀 황당했던 댓글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중간에 소띠 운세에서 이제 삼성의 땡땡땡 교도소에서 언제 나올지 봐달라고. 기회가 되면 봐드릴게요. 기회가 되면 봐드릴게요. 기회가 되면 봐드릴게요. 그렇죠. 아 근데 진짜 긍정적인 댓글도 많아요.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꼭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띵원 키키키 직장 사회에서 이쁨 받는다. 그분 댓글 내가 봤거든요. 근데 그분 댓글 딱 보면서 내 생각을 했어. 진짜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저를 욕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72세 소띠는 묻지도 않으시네요. 사실 띠운세에서는 이런 댓글 제일 많아요. 뭐 몇 살은 안 봐주세요, 몇 살은 안 봐주세요. 그거는 피디님한테 따지세요. 저도 변명을 대자면은 선생님 채널에 이제 아무래도 연령층이 분석이 돼 있다 보니까. 근데 피디님 좀 실수하셨어. 부모님 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죠. 기회가 된다면은 이제 정확한 나이대별로도 운세를 꼭 봐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외적으로 공격하시는 분들. 왜? 얼굴이 재밌게 생겼다고? 네. 막 눈은 이쁜데 어디가 별로네. 막 이런 거 있죠. 성형외과 의사 아니야? 선생님한테 예능 프로그램 MC가 더 잘 맞을 것 같다고. 아 그런 댓글이 있어요? 네. 저 좀 꽂아주세요. 저 진짜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댓글 좋아요 수가 무려 40개예요. 안 맞네. 잘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안 맞는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다 맞으셔야지. 그 다음에 이제 말년 운띠에는 초년, 중년, 말년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평균 제 기준에 20, 40, 60을 보고 있다. 맞아요. 20, 40, 60. 저도 보기 껄끄러운 댓글이 가끔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조금 자제를 해주셨으면. 마음적으로 조금 상처가 있거나 불편하신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은 아시면 선생님이 그걸 판별을 낼 수 있잖아요. 진짜 이 사람은 지금 당장 이게 간절한 건지 점사가.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장난인 건지. 근데 제가 영상을 찍었다고 해서 뭐 무턱대고 전화하시기보다 차라리 문자로 차라리 사연을 좀 남겨주시면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뭐 어디 사시는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어떤 게 딱 한 가지만 궁금하신 점이 있어서 이렇게 연락이 오신다면 제가 다 해드릴 순 없고 보고 선택하에 몇 분 정도는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장난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